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이 죄 많은 것들을 그렇게 잘 대해주느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음식을 같이 먹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원망을 하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꼴통이냐, 착한 양들이나 목자에게는 다 뭐예요? 꼭 같이 필요하다. 오히려 꼴통은 더 사랑을 많이 기울여 애를 더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니 착한 사람들,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을 하고 대화를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런 벌써 하나님이 버린 그런 인간들하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사실은 잃은 양이 아니다. 어떤 양이다? 토끼 양이다. 도망간 양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이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을 자기가 잃어버렸던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도망을 가도 자기에게 중요한 양이기 때문에 찾으러 가서 찾도록 찾는다.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찾았다. 찾은 적 어떻게 한다? 즐겁다. 찾았을 때 신경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새끼가 또 토켜가지고, 그저께도 토키더니 이번에 또 토켜가지고, 이렇게 내가 4시간, 5시간을 밥도 못 먹고, 찾아다니다. 탁! 찾아. 신경질 나갔나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죠. 찾은 즉 즐거워. 그 5시간, 6시간을 찾아 헤매느라고 그렇게 힘들고 피곤해도 찾아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어떻게 해준다? 어깨 맨다. 예.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흔 마리의 양은, 걸어와야 돼. 근데 이 꼴통은 뭐예요? 어깨 메고 가야 돼. 그게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집에 도착해서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뭐예요 잃은 양을 찾았다. 그러니까 잃었다는 말을 그 토끼 놈 보고 자기가 잃었다는 말을 뭐예요 세 번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그렇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다. 이제 내가 찾았다. 잔치하자.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먹고 그러면서 찾았다. 잔치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를 끝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여기서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된 거요?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서 무엇을 선택한 사람들이요? 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나하고 당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사실 양들은 목자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금방 늑대가 와서 잡아먹을 텐데. 예.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착한 양 아홉 마리를 얘기하는 거. 착한 양 아홉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요? 기뻐하리라. 내 기쁨이 훨씬 더 넘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비유로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원망을 너희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뭐예요? 너무 다르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자, 어느 한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당시 그 화폐가 있었습니다. 화폐. 이제 그 이 동전, 뭐 은전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드라크마는 제일 비싼 거였어. 요즘 말하면 막 곧 10만 원권 나올 예정이라 그러대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 한 개가 10만 원. 그 10개 있으면 뭐요? 100만 원.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알바하고 그래가지고 뭐요? 드라크마로 바꿔. 그래, 뭐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은행도 없고 하니까 비자금 만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나중에 시집 갈 때 뭐 하려고 이제 그만큼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 열 드라크마가 있다. 이거는 아주 귀한 거다 이 말.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어떻게 잃었어. 하나가 떨어졌는데, 떨어 굴러가더니,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귀중해요, 안 해요? 이거 한 개 10만원짜리야. 귀중해. 그래서, 여기는 죄인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가치 있다, 이 말이에요. 귀중한 것이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이제 어두우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가구를 다 옮기고, 샅샅이 어떻게 뒤져서 찾아내야지.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의 근데 드라크마는 여러분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도 여러분 양이 양은 방향 감각이 어리버리해가지고 목자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찾아가서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를 어떻게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거기서 설득을 해서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그래서 아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에게는 세리나 죄인들일지라도 뭐 귀중한 거구나.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꿀 만큼 귀중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우리 인간끼리, 저건 세리니까, 저건 죄인이니까, 저건 하나님이, 하나님한테는 저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아시겠죠? 오히려, 죄가 많을수록 더 애를 쓰고, 더 찾기 위하여 애를 쓴다. 자, 그래서, 온 집을 쓸며 찾도록, 찾도록이란 말이 참 좋아요. 대충이란 말이 아닙니다. 대충 찬다는 말이 아니라 찾도록, 거기다가 또 뭐예요? 찾도록이라는 말도 이거 강조하는 말인데 거기다 또 무슨 말이 더 붙어요? 부지런히 찾아야 돼. 얼마나 귀해. 10만원짜리 그 동전 하나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 알바해서 힘들어서 벌어가지고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거 찾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건 뭐냐면 지금 이 한 드라크마를 지금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드라크마는, 이 여자 주머니 속에 있거나, 지금 어디에 굴러가가지고 어디에 있거나, 드라크마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몰라. 그게 우리 인간들이다. 우리 인간은 찾겨야 되는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찾아달라는, 저를 찾아주세요라고 말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찾으러 오고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 그랬더니 또 이제 같은 말, 또. 찾았어. 찾으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그래서 찾으면 이렇게 온 천국이 기뻤다. 이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비유.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두 아들이 있다. 세 명이 나와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아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아버지가 이랬으면 더 좋겠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 여기서, 이 비유에서, 이때까지 두 가지 비유가 다, 뭐예요? 비유가 다, 세리와 죄인들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서기관들에게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일지라도 예수께는 가치가 있다. 그게 이제 주제요,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만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잘 지내고 산다고 칭찬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비유로 이렇게 지금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해요? 너희 생각이 뭐예요? 틀렸다. 너희 생각. 그리고 구원이란 것은 너희들이 구원이란 것은 잃어버린 양도 구원받기 위하여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받고 싶어? 받으려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제사도 잘 지내고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러면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보고 이 녀석은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돈도 잘 내고 하니까 천국에 보내줘야지. 그것은 틀렸다 이 말이었다. 너희들 생각하고 내 생각은 어떻게? 예수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른데 얼마나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의 생각이고? 하늘의 생각이고. 바리새인, 그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그건 하늘의 생각이 아니라 어디의 생각이다? 땅의 생각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과 너희가 가는 길은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내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고, 너희 인간들의 생각은, 무조건적 생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요? 높다. 그래서 부디, 땅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조건적으로 오해하지 말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지금 구원 제일 받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을 잘 안 받으려고 난리를 쳐. 왜? 그 사람들은, 아, 우리는 우리가 잘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구원 받게 되어 있다는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생각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아,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실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누가 가르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다? 사단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로 말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해가지고 그들도 어떻게 구원받게, 아, 우리도 결국은 저 세리와 죄인들처럼 우리 역시 뭐예요? 잃어버린 양의 양밖에는 안 되는구나. 우리 역시도 구원 받아야 될 드라크마, 한 개 잃어버린 드라크마밖에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찾기에는 누가 더 찾기 어려워? 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더, 네, 찾기 어려워요. 왜? 찾으려고 그러면 자꾸 어떡하니까. 더 꽁꽁 숨어버려. 우리는 잘 하고 있다고.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인데, 하루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놈을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경상도에서는 호러 새끼라 그랬어. 응? 아주 나쁜 놈이야, 그렇죠? 나빠도 이만저만 나쁜 게 아니야. 그 유산을 달라 그러는데, 유산이란 거는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정식으로 각자에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놈들은 그 동네 사람, 이런 놈들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이제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 원로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온 동네가 그 아들을 잡아다가, 네, 돌로 때려 죽이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둘째 놈은 율법 같은 거 뭐요?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나눠줬어. 세상에. 그래서 이걸 가만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재산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줄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그래서 안 주죠. 주게 돼 있지가 않아. 상속법에 어긋나.
근데 아버지가 줬어. 이 아버지가 줬다는 말은 아버지도 율법을 뭐예요? 안 지키는 아버지야. 이게 중요합니다. 아들도 율법을 안 지키고 아버지도 율법을 안 지켜. 이런 나쁜 놈은 온 동네 사람들이 때려 죽여야 돼. 근데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줬어. 지금 이때가 한 22살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건 아버지는 그 아들 둘이를 키우면서 그 두 아들의 성격들이 다 어떤지를 이미 아버지는 뭐요? 파악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둘째 놈은 보니까 뭐요? 말 안 들어. 근데 첫째 아들은 너무너무 착해요. 밭에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 머슴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첫 아들은 일 열심히 하고 아버지 시킨 대로 열심히 해요. 근데 둘째 놈은 머슴들이 저렇게 많은데 형 왜 그래? 형이 뭐라 그랬게? 일 열심히 해야 돼.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뭐요? 다 우리를 평가하고 있어. 형 말을 들어보면 아빠는 아주 철저히 따지던, 행동 하나하나, 말씨 하나하나를 철저히 따지는 그런 아버지라고 동생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고 하면, 야, 형을 보고 아버지를 보면 헷갈려. 그렇죠. 헷갈려서. 근데 점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자기 보기와는 다르게 형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점수를 매기고, 마음속에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그러면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아버지는 이 녀석은 정말로 부지런하고 말 잘 듣고 착하니까 내가 상속을 왕창 더 주고, 그래서 이제 아들은, 이 둘째 놈은, 그러면 나도 아버지하고 같이 살려면, 이 형처럼 이렇게 새빠지게 일을 하고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요? 그 큰아들, 형처럼 사는 사람들은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그리고, 아이고, 난 그렇게 살기 싫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둘째 아들은 이런 놈이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누구 같은 놈이라? 세리와 죄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을 상징하고 있고, 이제 둘째 아들은, 망나니 둘째 아들은 지 마음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결심을 한 거야. 나는 이 집에서 아버지 눈치 보고 살래니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나는 아예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혼자 내가 내키는 대로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는 즉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는 그 세리와 세리들은 하나님이 뭐 하나님 상관없어 나는 돈만 벌면 돼 이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 집을 나가는데 돈이 있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아버지는 돈 달라고 하면 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한번 주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줬다 이거야. 그거는 자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라도 왜 죽겠죠? 돈 안 주면 못 떠날 거고 그렇죠? 아들이 안 떠나야 좋지. 근데 이 아버지는 뭐예요? 줬어.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선택대로 다 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들의 선택을 다 존중해 주고 응해 줍니다.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점은 뭐냐고 하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이 둘째 놈 같은 놈일지라도 어떻게 사랑해.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둘째 놈은 나가서 그 당시에 집을 떠나 가지고 나가서 살아봐야 가망이 있어 없어 아무 없어. 결국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굶어 죽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생각은 뭐예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줬다. 그거는 첫째. 그 말은 뭐냐면, 그 아버지는 돈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돈을 더 사랑하면 줘, 안 줘? 안 주지. 막 나가서 니 굶어 죽으려면 굶어 죽든지 마음대로. 나, 너 같은 놈한테 돈 못 줘. 그게 우리 이 세상에서는 당연하지. 아버지는 그런 당연한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돈이 더 중요하면 절대로 안 주지. 내가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애써 모은 재산을 어떻게 준단 말이냐. 나가서 굶어 죽으려면 네가 나가서 굶어 죽어 버려. 난 너 같은 놈,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싫고, 호적을 파든지 해서 니캉내캉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릴 거야. 라는 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아버지에게는 돈, 재산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재산보다는 아들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재산을 딱 주니까 제가 이 아들이라도, 둘째 아들이라도, 충격받아. 주시네! 라고 놀라면서, 내 마음 속에, 무엇을 느끼겠어? 아, 우리 아빠는, 돈보다
은혜가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딱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또? 네가 이렇게 배륜적인 배신을 해도 내가 너는 나의 뭐예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일 잘하고 착한 아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너는 이렇게 못된 놈이지만 너도 큰 아들과 뭐예요? 똑같이 중요한 아들이다. 나는 너를 똑같이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한다. 큰 아들은 돈이 안 들지만 너는 지금 돈이 들어도 내 돈 줄게. 그러니까 제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그 돈을 탁 받고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내가 중요해요, 아니? 중요하구나. 그래도 나갈래. 그래도 돈을 줬는데도 나가. 나가는데 아버지가 이 나무 새끼 나가서 돼지든지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버지는 돈 준 이유가 뭐예요? 너에게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아들이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무슨 뜻으로 준 거예요?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그 아버지는 무슨 말을 안 했어요? 네가 태어난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 말을 안 했어. 아버지는 이 아들 성질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자식이 돈을 어떻게 완전히 흥청망청 낭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었고 돈을 준 것은 너는 나가도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네가 돌아오면 이 아빠는 언제든지 받아준다. 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멀리 가버려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 재산을 다 허비하고 없어져 버렸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굶어 죽게 생겼어. 그 아버지는 벌써 이 아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충분히 예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을 준 목적이 바로 그래. 너 돈 한번 써봐. 그 다음에 한번 고생 좀 해봐. 그것이 네가 앞으로 좋은 인간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아버지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주면 그때는 그 아들은 뭐예요? 나갈 때 아들하고 그때 거지가 돼서 돌아와서 아빠가 받아쳤을 때는 완전히 어떤 아들이셔서 그렇죠. 그런 거를 거듭난다 그래.
옛날 그때 아들이 아닌 거야. 와, 아버지가 뭐요? 와,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 걸려서 뉴스타트를 하시면 암 걸렸을 때 여러분하고 뉴스타트 와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하고는 뭐요? 그렇게 되는 것을 거듭났다. 그래. 아시겠죠? 네. 배가 이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어떤 농사 짓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때 그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배가 너무너무 고팠다. 그래서 이 아들이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제 굶어 죽겠구나, 이거. 근데 옛날에 보면 우리 집에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그 머슴들이, 하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하인들 밥 뭐예요?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는데, 그게 부러운 거야, 이제. 예. 네.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서 지금 밥부터 먹어야 되겠어. 응. 우리 아버지 하인들처럼 밥이 필요해, 지금. 응. 그럼 밥을 얻어 먹으려면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돌아가는데, 이 아들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돌아가도 아버지가 절대로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그 둘째 놈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재산까지 다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를 거지가 돼서 돌아가면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은 없어. 믿기 힘들지, 사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나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잘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뭐, 천국에 내가 필요할까? 근데 이제 자꾸 이런 생각, 그거는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자,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 그러면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살아야 되겠어. 자, 살아야 되고, 살려면 아버지한테 가서 밥을 얻어 먹어야 돼. 근데 밥을 얻어 먹으려면 아버지가 절대로 공짜로 밥 먹여 줄 것 같지는 않아. 아시겠죠? 아버지, 공짜로 밥 먹여 줄 것 같죠. 그러니까, 공짜로 밥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슨 일이라도 해줘야, 그렇죠? 그래야 아버지가 밥을 먹여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고 밥을 먹여주도록 하려면, 일단 아버지의 하인으로, 아들이 아니고, 하인으로, 품꾼으로, 어떻게? 아버지가 받아주고, 그래서 나는 하인들과 함께 일을 열심히 해주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철저히 무선적이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가 자기를 하인들, 품꾼, 머슴들 중에 하나로 받아 주실지 안 주실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자기를 품꾼으로, 머슴으로 받아주시게 하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진짜 잘못했구나를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겠구나. 머슴으로 취직해서 얻어 먹으려면.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는 말은 뭐 어떻게 하기 위하여? 뭐 때문에 하는 거요? 밥 먹기 위하여. 머슴으로 취직하기 위하여.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회개라 그러는데 이런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여러분, 그 꼴통 양이, 그 잃어버린 양에 비유해서, 꼴통 양이, 그 후로 아주 말 잘 듣는 양이 됐대요. 왜? 목자가 자기를 4시간, 5시간 찾아 헤매요. 그 찾으니까 뭐예요? 와, 배고프지 않냐, 너? 어? 그러면서 뭐예요? 어깨 메고, 집에 와서, 잔치하고, 그때, 이제 그 꼴통 양이 착한 양이 됐는데, 그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목자가, 와, 자기를 찾은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걸 보니까, 이 세상에 이 목자님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때야 깨달았어. 그래서 그 도망간 양 그 자식이 목자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목자님, 저는 목자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목자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목자를 떠나는 거요. 앞으로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밥을 얻어 먹으려면 적어도 이런 말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은 회개라고 부를 가치도 없어요. 이런 말은 그냥 겉으로 하는 체면상 하는 뭐요? 밥 얻어 먹기 위해 하는 사과. 회개라고 부를 수 있는 사과.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를 대사를 지금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말하기를 이르기를, 여기서 이르기를 이란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하기를 이 아니야. 그냥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일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하하. 이 아들은
자기가 아주 멋있는 대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아버지가 들을 때는 멋있는 대사가 아니야. 왜?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이에요. 왜 모욕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나를 품꾼, 머슴으로 취직시켜 주소서. 이거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아들이 나간 지,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녀석 틀림없이 돌아온다. 돌아오면, 머슴으로 받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로 받아주려고. 아들. 그런데, 아들로 받아주, 그렇게 나쁜 놈도 아들로서 받아줄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눈이 빠지게 동구 바깥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 아들이라는 놈이 찾아서, 무슨 취직?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그게 모욕이에요. 그러나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뭐예요? 이 정도 얘기를 겸손하게 얘기해야 그래 무슨 하고 싶어? 이렇게 아버지를,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격화시키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 집하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봐. 응?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어떻게 여겨? 측은히 여겨. 아, 불쌍해. 괘씸한 게 아니라 뭐라고?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와, 진짜 아버지는 하늘 짱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열겨. 그 이 아버지는 매일, 이 정도 되었으면 그, 이 자식이 도망간 나라가 흉년이 들었다는데, 지금쯤은 뭐요? 자식이 돈 다 떨어졌을 거고, 굶고, 이쯤 되면 틀림없이 올 거야. 자,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야, 저 거지가 하나 나타났어. 거지가. 보니까, 거지면 둘째 아들이면 틀림없어. 아시죠? 측은히 열겨, 그 다음에 달려가. 라고 그랬어. 달려가. 이 달려가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좀 연구를 해보니까, 달려간다는 말에는 그냥 달린다가 있고, 아주 그냥 전속력으로 달린다는 말은 조금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질주하다. 질주. 이 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여기 달려가라기보다 질주한다. 쏜살같이 달린다. 그런 뜻, 그런 단어를 썼어요. 왜 쏜살같이 달려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너무너무 오래 기다려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 동네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가버렸다. 그걸 동네 사람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저 집에 둘째 아들이 없다. 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아, 그건 나쁜 놈이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와. 그러면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의 정서는 뭐게? 이런 놈을 우리 동네 받아들일 수가? 그때는 그런 걸 뭐라 그래? 텃세라 그래. 그런 텃세가 굉장한 시대였어, 옛날은. 그래서 낯선 사람이 오면 뭐예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착한 사람이지 아닌지. 근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먼저 봤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이 집 그 둘째 놈, 그 나쁜 새끼, 도망간 새끼가 돌아온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 다 나가서, 돌로 때쳐 죽여. 위험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네 사람 보기 전에 먼저 뛰어가서 보호해야 돼. 크, 박수! 네. 그래가지고, 이건 뭐, 말도 한마디 나누기 전에 무조건 목을 끌어안고 뭐예요? 입 맞추고. 그 동네 사람이 누가 봤다 그러면 뭐예요? 때려 죽이지 못하잖아. 무조건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준비해온, 뭐예요? 대사를 읊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뭐 살리려고? 자기 체면 살리는 거예요. 죽을 자를 젖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그 사랑 앞에서 폼 잡을 거 뭐 있어요? 그냥 뭐요? 아빠 고마워 그러면 되는데 뭐 자기가 뭐 천벌을 받을 만큼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아빠가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것은 저는 사양하겠고 머슴으로 받아 주실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 제 같아서는 그냥 볼태기를 한다고 그래요. 폼 잡지 마, 이 새끼야. 그랬을까. 그걸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폼 잡아.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아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쇼하는 거야, 이 아들은. 자기는 그래도 낯짝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 빨리빨리 옷 가져와, 옷 가져와. 손에 가락지도 끼워라. 반지, 이 반지는 가문. 가문을 표시하는 거야. 이 자식이 아마 반지도 다 팔아먹어 버렸던 거죠. 반지 끼고 신발 신기라. 이렇게 딱 옷을 입히고 반지를 딱 끼고 신발을 딱 신기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로서 어떻게? 정식으로 받아들였다. 그거를 동네 사람들이 집 안에 들여와서 안 입고 뭐예요? 바깥에서 입힌다고. 그럼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와,
저런 놈을 저렇게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들로 탁 받아들여.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 예수님은 지금 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세리, 이 둘째 아들 놈 같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라고 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좀 폼잡지 마라. 너희들이 더 큰 문제다. 지금 더 큰 문제는 이제 둘째 아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어. 그 지금 골치 아픈 아들이 하나 남아있어. 누군데? 큰 아들이야. 큰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것이 바로 그 큰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렇지. 그런 얘기.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진짜 회개를 했을 거예요. 언제? 언제?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뭐, 결혼식 한다, 뭐, 이러면, 온 동네 사람들 다 오잖아. 뭐 먹어라? 잔치국수? 그래서 그 잔치국수라 그랬잖아. 온 동네 사람들 불러.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이 아버지를, 와, 이 집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도, 와,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을, 세리들일지라도, 죄인들일지라도, 이렇게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온 동네가 다. 이 아들이 뭐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그래서 포도주를 내고, 풍악을 울려라! 그때 아들이 아버지가 진짜로는 어떤 아버지인가를 뭐예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아들은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 내가 이 아버지를 왜 떠났다고. 다시는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들의 죄는 무슨 죄요? 돈 타가지고 나가고 뭐 그런 게 죄가 아니라. 이 아들은 이런 아버지인 줄을 뭐요? 몰랐다는 게 죄라. 그게 다 우리 모두의 죄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와,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있었어. 땀을 일 열심히 하고, 막 잔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잔치야? 그랬더니, 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생님이 돌아왔습니다. 큰 아들은 어떻게 했대? 뭐? 그 새끼가 돌아왔다고? 죽일 놈인데?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놈인데 열받았어. 그 아버지는 그 형도 잔치 장소에 들어올 것을 이때쯤 되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갔어. 자, 네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형, 싫어요! 나 안 들어가요. 왜? 어떻게 그런 놈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 형 같은 놈이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러면 아버지는 형을 미워합니까? 그래도 형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좀 힘은 구원하기에 더 어렵지. 그래서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자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즐기라고 주신 적 있습니까? 그냥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아버지 돈 타고 나가서 탕진하고. 그런 아들 아니잖아. 난 아버지가 지금도 땀 흘리고, 이렇게, 온, 그 아들인데. 이 새끼, 이거는 말이야. 말도 안 된다, 이거지.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뭐요? 네 거야. 왜 이러니? 그러면서 하는 말.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보세요. 또 잃어버렸다가 그러잖아. 아버지가 뭐 잃어버렸어요? 도망갔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나라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요? 안 당연하다 이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땅 생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나쁜 놈이 돌아오기만 했는데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으로서는 뭐예요? 당연한 거라 이거야. 당연한 거. 그런데 큰아들로서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다. 제발 하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이제 알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뭐요? 뭐요?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 입에서 슬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당연해. 하나님으로서 너무나 기뻐. 그래서
자, 누가복음 15장. 몇 번씩이나 들어봐도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또, 내일 되면,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제발, 이제 이런 거 좀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라요.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는 너무나 뭐요? 꼭 하셔야 될 일이고 당연하다. 자기가 만든 자녀인데 그렇죠? 당연하지. 자, 그래서 이런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의 생기가 돌고 생기가 돌면서 유전자가 켜지고 알파파가 되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